네. 다시 한번 연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 둘 셋. 네. 이제 6구 전에만을 레이스. 6구 타격 살짝 먹힌 타구, 살짝 애매할 수 있는 타구로 양동근이 막을 던졌어요.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. 하나의 삼진이 이번 2회 초의 마지막 아웃카운트. 바운드가 컸어요. 잡아놓고 1루부터 갑니다. 돌아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. 그러나 올해만큼은 다르다. 박병호의 타구가 쭉 뻗어서 날아갑니다. 이 타구가 넘어갔어요. 쉴 새 없이 넘기고 있습니다. 오늘도 거르지 않고 이제 400홈런을 향해서, 통산 400홈런을 향해서 단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는 박병호의 동점 솔로폼. 홈런 얘기를 뭐 떨어지기가 무섭게. 바로 꽂았습니다. 오늘 경기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큰 퍼블선 계속 날아갑니다. 오랫동안 날아갑니다. 그리고 떨어집니다. 3점밖에 역전. 이번엔 전병우 홈런 두 방을 앞세운 삼성이 단숨에 롯데를 넘어 역전을 성공하고 있습니다. 손목 좋다 말씀드려요. 이게 두 개째이긴 하지만 이런 선수입니다.
풀카운트 6구 연기수의 삼진 코너나 포효합니다. 그렇죠. 예. 부자욱의 타구가 멀리 날아갑니다. 이 타구는 나왔어요. 곧바로 코너를 향한 한 점이 또 하나 나옵니다. 오늘 홈런으로만 3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가고 있는 삼성 4대1로 석점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
퍼트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런 상황 자체가. 어깨 손붙인 타구는 역시 내야를 벗어나지 못했고 적표를 잡아냅니다. 최근 11경기 어마어마하네. 끌어당긴 타구, 손붙인 타구, 손붙인 타구. 이제 오늘 경기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습니다. 박승욱 초구를 때렸습니다. 아마도 이 타구가 구자욱 잡아내면서 결국 오늘 마침표를 구자욱이 찍었습니다. 삼성이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고 롯데 연승은 4연승에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. 안 되어서 떨어지는 시점을 맞다.